영국의 또 다른 대표 작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토마스 하디. 그는 1840년 도체스터 근방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하디의 시골 오두막집 팻말을 보고서 또 한참을 걸어야 했다. 초가지붕의 오두막집 생가는 문학도들의 발길이 가장 숙연하게 닿는 곳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 푸른 숲 그늘 아래서에 묘사된 대로 보존돼 1948년부터 기념관으로 공개되고 있다. 집 안팎으로 가득히 풍기는 문학적 운치는 셰익스피어의 생가보다도 더 매력적이다. 하디의 생가는 영국의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이기도 하다. 그의 기념관엔 생전에 그가 즐겨 쓰던 유품들이 꼼꼼히 보관돼 있다. 그는 이 초가집에서 문학활동을 시작했고 2층엔 창작실과 여동생의 침실이 있다. 기념관에 전시된 한글판 귀향 테스가 눈길을 끈다. 테스, 1891년 출간,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당대 불합리한 인습과 편견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결국 완전히 쓰러지고 마는 테스의 비극적인 인생을 그려내 보수적 비평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He was such a great effect on English literature, and also he was quite ahead of his time and challenged the system. And also the fact that he came from such a humble background and became so famous.